이렇게 재판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이 예측을 했다고 봅니다. 역산해 보면 이제 그래서 오히려 출마 선언을 먼저 한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게 뒤에 출마 선언이 배치됐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 거기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라고 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근데 출마 선언을 먼저 지르면 설령 이게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본인의 코멘트는 딱 한 줄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누구도 예외 없다라는 식의 워딩 외에는 관계 없으니까 그렇게 밀고 나가겠다고 저는 봤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리 좋게 말해도 장모의 유죄는 팩트고 6년 전에는 무혐의 됐던 것도 팩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나열해보면 그렇죠. 어쨌든 6년 전에 검사 시절 윤석열 총장이 검사 시절에는 불입건 됐었던 거고 지금은 와서 작년 말에 고발되어서 지금 1심에 장모가 3년 징역형을 받았던 거고 두 번째는 22억 9천만 원, 10원 한 장 없었다고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22억 9천만 원을 편취했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보통 장모 보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그게 사이의 문제는 아닌데 이분이 조국 장관의 동생, 사촌, 자녀까지 다 문제 삼았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런 분이 했었어라면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책임 있는 이야기, 한 줄 갖고 설명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본인의 입장을 냈어야지 맞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는가 잘 들어봤는데 첫째 하나가 검사 시절부터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라도 위법 행위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족이든 뭐 어느 누구든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되고 조그만한 근거라도 근거를 제시하면 무한히 검증받겠다는 자세로 검증에 응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하는지 전, 지켜보려고 그래요. 국회에서 슬금슬금 이제 손절 분위기로 가고 예, 계시죠. 아니요. 손절 분위기가 아니고 수밖에 현실적으로 이 맞잖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뭐 말씀 동의하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하나만 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 누굴 예외로 둘 겁니까? 윤석열 총장 자기 장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자기 어머니에 대한 자기 장모에 대한 변명으로 한 겁니다.